더욱이 또 나왔네? 아, 지난번에 카툰 캡편 때 말이죠. 결국에는 카툰 독한테 먹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아니, 그래도 죽이진 않고 살려주긴 하네요. 맛없어서 뱉었나 보다. 여기 어디요? 응? 아, 여기 어디야? 지옥인가? 나 죽은겨? 어? 어? 뭐야? 아니.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. 어? 잠깐만. 여기 어디야? 느낌이 굉장히 쎄한데? 응? 여기요! 회좀 도와주세요! Nope. 어림도 없고. 잠깐만, 거기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? 브릿지어 등장. 그렇습니다. 이 브릿지어 같은 경우에는 사이렌 헤드, 카툰 캣 다음으로 유명한 괴물입니다. 특징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평범한 얼굴이었다가 갑자기 얼굴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면서 안쪽에는 그냥 근육과 어마무시한 이빨이 가득 담겨 있어서 죽는다. 일단 한 명 컷. 약간 가면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괴물이거든요. 온다. 다리 넘겨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, 순간 처세술 웬, 굉장히 좋았어요. 뭐야? 얼굴 잠겼다. 왜 안 눌러? 아이, 잠겼다가. 누나 아니야? 일로 와. 우리들 진짜 죽는겨? 소리가 너무 질렀더니 보상대 아니네. 어? 아 잠깐만. 어우 그 집이 늘어네. 무한한 맛. 그 사이에 빤스러 난 두 명. 어? 뭐야? 아, 일단 도망치긴 했는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금방 쫓아왔어요. 자식들. 여기는 안 들키겠지? 바로 밑에 있어. 바로 밑에. 아, 몸에 다친 애들 다 부시고 다니면 되지. 어떻게 나무 다 부서진다. 어딨지? 야야, 어떻게 큰일 나서 낑겼어? 아니? 뜻밖의 구원자 등장? 나의 이 완벽한 몸매를 보라고. 구원자가 아니라 변태인데요. 그렇게 죽고 싶으면 나부터 먹어주마. 힝? 속았징. 뭐야? 와우, 엄청난 파괴력. 뭔데? 오? 띠용? 괜찮나? 응? 널 찾고 있었다, 이 토드가. 너지, 이거? 응?
나랑 좀 같이 가줘야겠어. 사이렌 애들은 뭐야? 아, 왜 이렇게 숲이 조용한 날이 없어? 아, 강도가 또 훔쳐가고 있는데 뭔가를 물건을. 이 세계 평화는 나 빠따남이 지킨다. 베이비 골든 소드? 애기 황금 건 뭐야 저거? 와우.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방금? 오. 넌 이미 죽었어. 자, 그렇습니다. 이번 이야기 SCP-432에 관한 이야기예요. 어? 아니 언제부터 저게 캐비넷 있었냐? 캐비넷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게 되면 미로가 펼쳐지게 됩니다. 그것도 문을 닫을 때마다 미로가 계속 구조가 바뀌어요. 응, 안 돼. 아니 뭐야? 자, 확실하게 이번에 고정시켜 놓고 들어가 본다. 들어가도 되는 거 맞지?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. 찡긋. 갔다 올게. 자, 사삼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. 와, 누가 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미로죠. 나 여기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어? 갑자기 들리는 비명 소리. 뭐야? 누구야? 일단 이동을 하는데. 어, 사각사각 소리. 아니 뭐야, 등 긁는 소리였어? 아이씨, 길을 잃었습니다. 저 좀 도와주세요. 예. 에휴. 잠깐만, 나 방금 뭔가 본 것 같은데. 뭐야? 피? 어? 어, 나 나갈래. 아이, 계란 후라이에다 뿌려 먹으려고 그랬는데 케첩 엎어버렸죠. 응? 케첩이었어? 에이, 너무 슬퍼요. 엄마가 케첩 심부름 시켰는데 케첩 엎어버렸죠. 잠깐만, 힘이 세요. 우와. 도망쳐! 나 좀 구해주시오 제발. 비켜! 호다다다 호다다. 오, 어떻게 나오나요? 뜻밖의 앵벌이. 와. 일단은 한 명은 탈출 성공했고. 어? 진짜 죽을 뻔했다 이거는. 어떻게 탈출 성공했어? 아우, 야, 자, 나와봐, 나와봐. 문 닫아, 문 닫아. 와. 어? 똑똑똑. 아, 오케이. 베이비 황금검. 짜잔. 와자. 이리 와. 나가 임마. 예이! 오늘도 평화 지키기 성공!
안 돼. 내 효자 손.